오늘의 실험용품은 여기 있는데요. 바로 요장갑에 이걸 뿌려볼 거예요. 그립력을 좋게 해준다? 뭐 그런 의미예요. 좀 이따 뿌려보고 태가 심각한 이거부터 한번 써볼게요. 저기요, 저기요. 일단 실력 좀 볼게요. 네. 자, 시작할 건데 이제 여기서 장갑을 고르면 돼. 마음에 드는 걸로. 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?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. 이것도 골키퍼 장갑인가요? 마음에 드는 거를 자 이제 끼면 돼. 일단 이 친구는 가루 장갑을 꼈고요. 이 친구는 이제 손바닥 망한 장갑. 이게 좋은 장갑인가요? 이거 국밥 한 그릇짜리. 안 좋은 걸 좋게 바꿀 거야 오늘. 제 인생에서 골키퍼 장갑 처음 껴. 에이 아야야 네 가까이서 작게 해야겠다 이거. 이 정도 하고 이제 단점. 단점이요? 좀 안 묻는 것 같아요 손이. 네, 그리고 이제 근데 손이 너무 큰 것 같은데. 완전 뻑뻑하죠 지금? 오. 오 뭔데? 왜 이렇게 잘 잡아? 오 뭐야? 여기 이거 좀 잘 안 잡히는데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. 마찰력이 생기나? 어 조금 끈적해졌다. 이게 원래 이거보다 더 끈적여야 되는데 이거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. 어 라텍스가 파여갖고 안에 흡수해버린 것 같거든. 어? 잡았을 때 뭔가 변화가 느껴지나? 어떤데? 잡을 때? 어. 좀 잘 달라붙고. 아 근데 좀 끈적인 게 무덥고 진짜 좀 잘 달라붙고 이게 던질 때 안 미끄러진다. 흔들어주고? 네. 얼굴에 안 뿌리게 조심하시고. 내가 끼고 할게.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흔들을 낀 건가요? 오케이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유튜브 출연! 유튜브 출연! 오. A few moments later. 여기 보시면 끈적이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. 이제 땅에 닿으면서 많이 써야 두 경기 정도일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쓰면 바로 옷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공에 끈적이는 거 다 묻었거든요. 이게 공도 같이 떨어져서 조금 뿌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뿌리면 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.